악취와 침출수로 인해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알려진 음식물 쓰레기. 덥고 습한 여름철은 각 가정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걸린다. 음식물 쓰레기 보관을 위해 주부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많은 식구가 함께 살다 보니 음식 쓰레기의 양도 많았던 박정자 씨. 일주일에 세 번뿐인 분리수거일을 기다리다 보면 온 집안에 음식 썩는 냄새가 퍼지곤 한다. 일주일에 두세 번뿐인 분리수거일. 그것도 시간을 지켜가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각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분리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 수거 차량에 의해 자원화 시설로 옮겨진다. 이렇게 운반된 음식물 쓰레기는 첫 단계로 선별기에 들어가 이물질 분리 과정을 거친다. 선별기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는 다시 한번 사람의 손을 거친다. 작은 이물질 하나라도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물질 분리 작업이 끝난 음식물 쓰레기는 이번에는 화쇄기로 옮겨져 잘게 부서진다. 그리고 압축기를 이용해 물기를 짜낸다. 이 과정에서 고농도의 많은 침출수가 발생하는데 음식물 쓰레기의 대부분은 수분으로 전체의 7, 80%에 이른다. 물기를 제거한 음식물 쓰레기는 가열을 통해 살균 또는 건조시킨다. 이런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음식물 쓰레기는 사료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1998년 당시 수입 곡물가 폭등으로 고민하던 축산 농민들은 값이 싼 음식물 쓰레기 사료를 구입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작용이 나타났다. 축산 농가가 밀집한 경기도의 한 마을에서 소 1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 유럽에서는 광우병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었다. 동물성 사료가 원인일 것이라는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정부의 자원화 정책에 제동이 걸린다. 음식물 쓰레기의 30%는 동물성 찌꺼기였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김주철 씨는 이곳에서 고추 농사를 지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퇴비를 사용했다가 큰 피해를 보고 말았다. 16,000여 평에 심은 고추가 모두 말라 죽은 것이다. 저희들이 그 커다란 기쁨을 그 안개주리라 생각했던 그 고추가 착근을 못했습니다. 그 심은 상태에서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고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문제는 퇴비 속에 든 염분이었다. 후유증은 아직도 나타나고 있었다. 지금 그는 1억 원에 가까운 빚을 진 채 아끼던 고추밭까지 잃고 말았다. 부산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은 다른 지역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른 새벽부터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시작된다. 이렇게 모아진 음식물 쓰레기는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향한다. 부산시의 경우 쓰레기 분리수거가 쉽지 않은 단독주택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경합시설을 이용해 처리한다. 우선 음식물 찌꺼기를 기계에 넣어 이물질을 걸러낸 후 잘게 부순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슬러지와 함께 미생물을 이용해 분해한다. 이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발생하고 메탄가스를 이용 전력을 생산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필요한 전력의 5분의 1을 충당하고 있다.
운반하는 도중에는 냄새 나죠. 물 뚝뚝 흐르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발생되는 과정에서 하수관거에다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뭐 그대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소위 그 생물학적인 바이오가스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미국 역시 쓰레기 수거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와 큰 차이가 없다. 각 가정에서는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 배출한다. 분리 수거된 쓰레기는 자원화 시설로 옮겨진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음식물 쓰레기를 어디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 각 가정에선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분리수거할 필요가 없다. 주부들은 식사를 마친 후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 그대로 싱크대 배수구에 넣는다. 싱크대 밑에 설치된 디스포저라고 불리는 음식물 분쇄기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With the garbage disposer, it's much easier to clean up. If we didn't have it, probably we'd have to throw in a plastic bag and have to take it to the curb, and it could attract mice. So it's very good. 배수구 안으로 들어간 음식물 쓰레기는 우선 디스포저 안에 설치된 고정 칼과 회전식 해머에 의해 잘게 부서진다. 곱게 갈린 음식물 쓰레기는 물과 함께 방류된다. 하수관거를 통해 흘러나간 음식물 쓰레기는 곧바로 하수 종말 처리장까지 보내진다. 하수 종말 처리장에 도착한 음식물 쓰레기는 그대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원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미생물을 이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시키고 이 분해된 찌꺼기를 걸러낸 깨끗한 물은 하천으로 보낸다. 분해된 음식물 쓰레기는 햇볕에 말려 퇴비로 만들어 농민들에게 제공한다. 그렇다면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은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을까? 요즘 일본의 도시는 갑자기 늘어난 까마귀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퇴치 작전에도 나서봤지만 여간에서는 그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처럼 까마귀가 늘어난 것은 바로 음식물 쓰레기 때문.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까마귀 떼에 시민들은 공포를 느낄 정도다. 파헤쳐진 음식 쓰레기들이 거리를 더럽힌다.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따로 그물망까지 설치해 까마귀의 접근을 막아보지만 소용이 없다. 지금까지 일본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대부분을 소각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요즘 일본에선 디스포저를 사용하는 집들이 늘고 있다. 핵과족화되면서 음식물 쓰레기 양이 줄어들자 디스포저에 대한 요구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유키코 씨는 얼마 전부터 디스포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분쇄기를 사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우선 이전보다 훨씬 위생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었다. 生ゴミをディスポーザーで処理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ゴミの量も減りましたし、匂いとかもなくなって清潔になって、ゴミ出しも液だりがなくなって、とても快適になりました。 걱정과는 달리 수도 물이나 전기 사용량도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
ディスポーザーを使う前と使ってからではほとんど変わっていません。やっぱり使い出すとないと、もうない生活は考えられません。 결과는 만족할 만한 것이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율은 높아졌고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은 줄어들었다. 그 결과 사용자 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 장우남 교수팀은 2년 전 하수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스포저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게 제가 구하는 장치인데요. 여기에 이제 싱크대가 있고 싱크대 밑에 붙어 있는 게 미국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디스포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크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갈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물과 함께 이 관을 통해서 지하실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지하실에 있는 그 장치를 갖다 모사한 것인데. 배수구로 투입된 음식물 쓰레기는 곧바로 물과 분리된다. 물은 하수도로 유입시키고 걸러진 음식물 쓰레기는 혐기성 소화시설에서 미생물로 분해시킨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메탄가스는 자원으로 활용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완전히 분해되고 깨끗한 물만 남는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매립은 법으로 금지된다. 소각에 의한 처리 방안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사실상 실패한 사료와 퇴비화 정책만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의 현실에 맞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 획일적인 자원화 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디스포저 등 다양한 처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